드디어 오늘로써 비닐 물칭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. 또한 바뚜가에 나와 있는 잡초들 예초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. 이틀, 3일 정도 비닐 물칭을 하다 보니까 사실 거의 기진맥진의 상태입니다. 작년에는 다른 곳에 비닐 물칭을 슈리끼를 이용하여 해 보았습니다만 작년에는 그리 어려운 점을 몰랐는데 올해 직접 수작업으로 이렇게 비닐 물칭을 하다 보니 굉장히 힘이 든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. 한 고랑당 30분 내지 40분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. 오늘로써 드디어 비닐 물칭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. 이곳에서 자라게 되는 옥수수와 들깨, 유기농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예초 작업을 완료한 상태의 모습입니다.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.